예. 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좌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제가 두 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한 1년 쉬려고 하는 찰나에 그 하루는 이제 기도를 깜빵 갔다 온 후로 제가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헉박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나가. 당신 나가. 축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장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잠시만 장례 밖으로 장례 밖으로 잠시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진행 요원들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충동을 이걸 또 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또 함께 공유하고 하는데 다 강의 끝나면 주머니에서 돈을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회 봤습니까? 부산 울산 대구 할 것도 없이 아 이게 국민들이 알아듣는구나.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축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장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